안녕하십니까. 빅딩노도 오! 동엽입니다. 신종엽입니다. 예, 저, 빅딩노도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신종엽 팀장을 또 모시고, 최근에 신종엽 팀장이 복잡한 계약을 좀 성사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려고 이제. 이거 뭐, 제가 강조를 안 친 거 아니죠? 네, 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왜 마스크 끼고 이제 촬영하냐. 촬영하는 이 날짜에 오미크론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요.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 마스크 끼고 업무를 보고 있고, 촬영하는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촬영합니다. 제가 이게 얼굴 하반을 가리니까 잘생겼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려놓은 게 더 이쁜 것 같아가지고. 그죠? 네. 신정 어때? 나? 이게? 저는 버리신 게 오신 것이 있으시죠? 아, 그래요? 사회생활 참 잘하고 있는 팀장입니다.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은 신종훈 팀장이 최근에 계약을 하고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죠? 한 2년은 2년 늙은 것 같아요? 두 달 동안 뭐 살 좀 빠진 것 같고 많이 빠졌어요. 한 두 달 사이에 몇 킬로 빠졌어요? 빠질 살이 없었는데. 원래 마른 체형인데, 네. 계약하고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그냥, 원래는 중개인이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 없거든요. 왜냐면 다 계약서에 다 이제 특약으로 각각 해야 되는 어떤 자기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기재하고 안전장치까지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좀 쪽쪽 빠지더라고요. 그죠? 좋게 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매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 가압류가 한 처음에 계약 당시에 두 건이 들어와 있었고요. 작은 건 25억 정도. 아, 이제 매수자가 그 매물을 검토하고 있을 때, 그 빌딩을 네. 검토하고 있는 그때 가압류가 그 건물에 20억, 5억 해서 두 건이 있었던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건물은 매매가가 얼마 정도였어요? 60억 중반 정도 했었고요. 60억 중반, 네. 뭐 해서 막 65억이다 네. 라고 하면은 65억에서 25억 가압류가 있다. 네. 그럼 많은 건 아니잖아요. 일단 등기부 등본상 보시면 아직 매수자분들이 근저당권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근데 주위에서 듣기로는 뭐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들어와 있으면은 매매 자체를 하지 말라고 당연히 그분 매수인분들, 지인분들 말씀을 하시겠고,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게 안전한가, 과연 저희 말만 믿고 진행이 가능한가, 그게 조금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보세요. 그럼 매매가는 한 65억 정도 하는 선에서 네. 그리고 가압류가 20억짜리 있고 그 5억짜리가 있고, 그래서 가압류만 25억이었고 네. 또 다른 채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근저당도 꽤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. 근저당 얼마 정도 됩니까? 아, 지금 기억이 잘... 아, 다 잊어버리고 싶었구나. 그래서 근저당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매매가에 육박한 금액이 채무액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뭐 저도 이제 매수자분 만났지만 매수자분이 이제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건물을 신축 중이셨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진행 중이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이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빌딩에서 좀 많이 대출도 받으셨고 이 진행해 나가는 사업에서 약간씩의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압류로 들어온 상태였거든요. 매도하시는 분은 이 부동산을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좀 더 순탄하게 나가기 위해서 매도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하게 된 거고, 자, 일단은 채무액도 있고 근저당도 만만치 않았고 가압류 두 건 있는 그 상태에서 쭉 매수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매수자를 어떻게 설득했어요? 이거 사실하고. 물건 자체를 일단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가 이제 풀어드리기만 하면은 계약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에스크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고요. 여기서 에스크로가 뭡니까? 에스크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당연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매도인의 자금 스케줄이 불안하니까 제3자에게 돈을 보관한다는 보관인 역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에스크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가지고 뭐 쇼핑을 하시잖아요. 10만원짜리 옷을 구매를 하셨다. 그러면 카드가 10만원 띡 하고 결제가 되잖아요. 그리고 내가 한 2, 3일 후에 그 옷을 받아봅니다. 그거 받아보고 난 다음에 옷이 괜찮네? 라고 해서 내가 구매 확정을 누르면은
그때 내가 카드 계좌 10만원이 판매자에게 가는 거죠. 그 사이에 쇼핑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 쇼핑몰은 보관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. 에스크로라는 게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매도자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누군가한테 보관을 맡긴 거예요. 그걸 매도자도 인정해주고 매수자도 인정해주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딜이 다 끝났을 때 잔금이겠죠? 잔금 때 이 보관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겁니다. 매수인이 동의했을 때 주세요! 라고 했을 때 그때 주죠?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건에서 보관인은 누구를 선정했죠? 처음에는 이제 매도인 측의 변호사님을 그쵸. 이제 선임하려고 하시길래 그거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겠냐. 매도인에게 가는 돈이 불안해서 에스크로우를 계약하는 건데 매도인의 변호사라고 믿음이 가진 않는다. 그거는 이제 저희 선에서 자르고 이제 매수인분, 지인분의 좀 능력 좋으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쪽에 부탁을 드려서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. 그러면 에스크로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? 25억에 대해서 에스크로를 진행하기로 했고요. 가압류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아 그럼 보세요. 20억 가압류가 한 건 있었고 5억 가압류가 한 건 있었으니까 그 가압류 두 건 다 합친 게 25억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뭐 6억 5천 줬다. 네. 그러면 6억 5천도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그럼 계약금 에스크로 됐어요. 그리고 중도금은 얼마 줬죠? 나머지 그냥 계약금 5억 편하게 아 예, 편하게 계약금 5억 줬고 네, 나머지 중도금 15억 하면 20억이죠. 일단 매수자는 계약금 5억과 중도금 15억으로 해서 에스크로를 하기로 지정된 변호사한테 20억을 맡겼어요. 중도금까지 그죠? 네. 요걸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나중에 잔금 때 전달한 거죠? 잔금 때 전달한 게 아니고요. 이게 잔금 대출을 실행하려면은 이제 가압류가 다 해지가 돼야기 때문에 아 맞네 잔금 때 가압류를 다 해지해야 되고 하니까 네. 은행에서 잔금 전에 가압류를 다 해지해 달라고 네. 요청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뒤에 가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가등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 가등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. 이 중개권은 할 얘기가 좀 많아요. 그죠? 가압류도 있었고 에스크로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더한 게 가등기죠. 에스크로 얘기를 마무리하면은 일단은 잔금 때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그 가압류를 해지를 미리 시켜달라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. 그러면은 매수자가 자금이 한 20억 정도가 있었어요. 20억 가지고 60억 중반의 건물을 사시려고 하셨던 건데 그러면 자기가 있는 5억을 계약금 줬고 중도금을 15억 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20억을 에스크로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가압류 두 건 25억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. 네. 한 건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신종 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? 노인이 어차피 5억 정도는 부담을 해 주셔라. 본인 채무를 지우는 거고 처음에 미팅할 때 당시에도 손해배상액까지 뭐 산정이 된 금액이 아니시냐라고 제가 체크를 하니까 맞다라고 하시길래 보통 대출을 요즘은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이용하시는데 그 금액까지는 안 된다. 우리가 이걸 다 지워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건데 그 금액이 안 되니 5억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셔라 라고 하시니까 매도인분도 팔아야 하실 이유가 확실하셨고 그래서 받아들여 주셨죠. 아 그러면은 매도인이 이거 당신 빚 아니냐 당신이 갚아야 될 빚인데 어차피 이 빚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 파시는 건데 이 건물을 사줄 사람이 자기도 대출 받아야 되고 자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가압류되어 있는 걸 한 번에 못 주운다. 네. 갖고 있는 돈 20억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5억을 매도인 당신이 내라. 네. 그래서 당신이 낸 5억과 이 20억을 가지고 에스코 돼 있지만 어쨌든 같이 합쳐서 가압류를 지우겠다. 네. 그리고 가압류가 지워지는데 이 두 건의 가압류 외에 또 다른 가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잔금 전에. 그죠?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자마자 가등기를 했죠. 계약과 동시에 했습니다. 가등기는 다음 편에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마스크 끼고 얘기하니까 힘드네요. 저는 괜찮나요?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강의할 때 마스크 끼고 강의를 하면서 3시간 동안 또는 미팅하면서도 뭐 1시간에 1시간 반 동안 마스크 끼고 해본 적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니까 힘드네요. 제 잘생긴 얼굴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자 저희가 다음에는 가등기에 대한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